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 영화 스토리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대학생 영석이에요. 남주혁 배우가 연기한 영석. 영석.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생인 것 같고 한창 알바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꽤 성실하고 교수나 주변인들로부터 신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과 여교수랑 바람도 핍니다. 네, 인기도 바람 핀 많아요. 상태고 영석을 좋아하는 후배도 있고 네. 뭐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성실하지만 뭔가 또 정상적이라기에는 뭔가 나사가 빠져있는 뭔가 느낌. 어딘가 고장나 있는 근데 또 악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영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다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왜 쓰러지셨을까? 그쵸.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낡아빠진 휠체어에 바퀴가 고장이 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영석이 다가가서 친절한 사람이니까 괜찮으세요? 막 물어보고 의자를 딱 가져서 앉혀줘요. 다리가 불편해 엄청 보이니까. 친절해요. 맞아요. 근데 다짜고짜 초면에 반말로. 맞아요. 반말 모드로 밝아더라고요. 네, 한지민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죠. 저 휠체어에 나를 앉혀달라. 앉혀줘. 그쵸. 하고 고맙다는 말이 명령하는 듯한. 없어. 그쵸. 맞아.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뭐 신고를 하든가 그렇죠. 연락처 아는 사람 연락처만 해둬줘도 친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영석은 리어카를 가게에서 빌려다가 5,000원을 주고 자기 자기 돈을 돈으로 사비를 들어서. 이 여자가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가깝지도 않아요. 그래서 리어카에다가 사람 싣고 휠체어 싣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이제 달동네라고 보이는 소위 저희가 달동네라고 말하는 어떤 재개발 이슈가 진행 중인 그런 동네까지 이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네. 그래서 데려다 주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오려니까 밥밥한끼 먹고 가. 먹고 가라고. 네,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또 먹으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바로 조제입니다. 본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 인연이 생긴 뒤로는 왠지 조제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뭐 우연히 이제 그 조제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길에서 그 고무를 짚고 있는 그 할머니를 우연히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휠체어를 한번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밥을 얻어먹을 때 통조림을 되게 많이 받는데 조제네 집에서 자기가 통조림이 생기니까 이거 갖다 갖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주고. 든다거나 혹은 또 자기가 아는 건너 아는 사람 통해서 복지단체에서 왜냐면 조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들이 사는 집을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전해준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구실을 가지고 만들어서 찾아가야 계속 되고. 갑니다. 예. 맞아. 계속 만나고 그래서 갈 때마다 또 밥을 밥을 얻어먹고 먹어. 조금씩 조제와 가까워져요. 그래서 과거 얘기도 물어보고 하는데 조제는 이제 1987년에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부다페스트에서 해요, 갑자기. 갑자기 맞아요. 영화 예. 초반부터 갑자기 부모님에 띠용 대해서 약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 막 아버지가 외국인이라 외국인이고 그러고. 그쵸? 다 믿어지지가 않죠. 나중에 알고 보니 조제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탈출했고요. 지금 같이 사는 할머니가 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도 제대로 안돼 있고 세상과 차단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조제가 세상을 만난 창구가 무엇이었냐면 책이었던 거예요. 책. 책이었죠. 네. 네. 할머니가 주워온 책. 이건 폐지라든가 고무를 수집하는 네, 할머니가. 빈병을 모으시는데 그때 그렇죠. 가끔씩 이제 책을 가져오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조제라는 이름도 우리가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한 프랑스 아주 사강의 소설의 주인공에서 따온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네. 뒤에서 좀더할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둘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은 연애를 해야죠. 연애를 해야 되는데 막 알콩달콩 썸 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장애가 있는 조제에게 영석이 뭔가를 자꾸 해주려는 것도 불편한 거죠. 조제 입장에서는. 너 이거, 동정 같고 연민 같고. 그러니까. 너 이거 불편하잖아. 고쳐줄게. 뭐 하는 그런 태도. 왜내 삶을 네 마음대로 불편하다고 재단을 하느냐. 라는 그런 태도가 싫었던 조제는 오지 마. 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안 가요 또. 영석도 또 네, 안 와. 또안 가. 그렇게 막 매달릴 정도는 또 아니었던 거야. 영석은 영석대로 취준생이거든요. 이게 좀 일본판 영화랑 좀 다른데 되게 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네, 그런 청춘으로 나와요. 현실적인. 네. 네, 그래서 자기도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취준생으로서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문제 같은 실현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조제와 함께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조제가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제한테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조제와 영석이 연인이 되죠. 이 연출이 원작 소설, 일본 영화, 한국 영화 다 다른데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둘은 그렇게 연인이 되고 함께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서 헤어집니다. 둘이 왜 헤어졌느냐도 각자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좀그 영화나 일본 영화나 한국 영화나 원작의 그런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직접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좀 크게 보면은 한국 영화 조제는 그러니까 인물도 장면도 훨씬 차분하고 잔잔해요. 일본 영화에 비해서. 그래서 지루하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존의 인물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약간 그런 유머라고 할까요? 그쵸. 기존의 일본 영화에서는 되게 젊잖아요, 맞아요. 주제가. 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연상의 그쵸. 느낌의, 30대 중반. 네. 느낌도 좀 있고, 그 영석 캐릭터도 너무 삶의 무게를 크게 지고 있는 캐릭터로 나와요. 어둡달까? 그렇죠. 뭔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이럴 땐 유쾌한 장면도 보이지만, 뭔가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고, 전반적으로 우울해 보여요. 이제 그런 걸또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어쨌든 저는 영화관에서 보시길 추천을 하는 게, 한국 영화는 화면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맞아요. 연출에 그걸 되게 잘 엄청 썼다는 힘을 게, 많이 준 연출이 네, 나와요. 맞아, 맞아. 그 보면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의 대부분이 밝은 톤으로 그려져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근데 한국 영화에선 초반부에 그 집의 화면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두운데, 그 처음에 어두웠던 집도 또 화면을 채우는 다른 책들도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다시 어두워져요. 근데 두 번째 어둠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어둠을 연출하는 방식도 막 촛불이라거나 맞아, 아니면 난로불 막 그렇죠. 이런 거. 눈 내리는 풍경, 뭐 수족관 이런 약간 어두운데 신비롭거나 뭔가 그런 은은한 느낌을 두 번째는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빛을 활용한 연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소재가 아직 영화관에 걸려 있을 때뭐 당연히 마스크 잘 끼시고 피해서 한번 보시면은 대사와 대사 사이, 뭐 눈빛과 눈빛 사이, 또 빛과 어둠 사이에 이런 감정이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다기보다는 그런 감정을 쫓아간다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영화를 어떻게 바꿔놨을까 보다는 맞아요. 새로운 세계를 만나러 어떻게 간다, 해석을 했을까? 라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플릭스.